안녕하세요. 이기정 리눅스 마스터의 저자 최정혜입니다. 이 시간에는 리눅스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트 매니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트 매니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쪽에서 설명드렸던 운영체제는 커널과 커널이 제공하는 시스템 콜,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쉘과 운영 프로그램이 구현이 되고, 특히 쉘은 사용자에게 하드웨어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고 배웠었습니다. 그럼 시스템이 켜지면 전원이 들어오면 이 커널이 결국에는 메모리에 올라와서 실행이 되어야 할 텐데, 커널이 바로 실행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가장 먼저 부트 매니저, 부트 매니저가 먼저 실행이 되고 이 부트 매니저가 이 커널을 로드해 줍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스템에는 운영체제가 하나일 수도 있지만 하나 이상일 수도 있어요. 가장 쉬운 예로 여러분들이 하나의 PC에 윈도우도 설치하고 리눅스도 설치할 수가 있죠. 그럼 둘 중에 어떤 OS를 선택해서 메모리에 올려야 될까요? 예, 보통 그 선택을 사용자가 하게 되는데 그 사용자가 선택한 그 화면 자체가 부트 매니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트 매니저가 사용자에게 1번 리눅스가 깔려 있어요. 2번 윈도우가 깔려 있어요. 어느 걸로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1번을 선택한다 하면은 리눅스가 설치되어 있는 디스크상의 공간으로 점프를 해서 해당 디스크에 있는 내용을 메모리를 올려서 실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트 매니저의 역할은 참 중요합니다. 보조기억 장치에 위치한 운영체제를 주기억 장치로 로드하기 위한 프로그램이고 부트 로더라고도 합니다. 그럼 좀더 기술적으로 어떻게 부트 매니저 동작하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시스템이 켜지면 전원이 들어오면 바이오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별도의 전용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이 바이오스는 디스크의 가장 앞부분, 디스크는 섹터 단위로 나뉘어집니다. 일정 섹터 단위로 나뉘는데 가장 첫 번째 섹터를 0번 섹터로 합니다. 네, 보통 디스크를 그리면 원으로 디스크가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섹터라는 의미는 원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구역을 나눌 수 있고 요거를 0번, 1번, 2번 이렇게 섹터라는 걸 구역을 나눌 수가 있어요. 트랙이라는 개념도 있죠. 우리가 운동장에 달리기를 하면 트랙을 돈다고 하잖아요. 네, 트랙은 이렇게 납니다. 원 안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트랙을 그려서 트랙을 나눌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섹터, 여기서 나온 섹터는 트랙이 아니고 섹터라는 의미죠. 0번 섹터에는 보통 부트 섹터라고도 합니다. 크기는 512바이트 정도 돼요. 거기에 이제 MBR, 마스터 부트 레코드라는 게 있어요. 마스터 부트 레코드는 크기가 512바이트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큰 프로그램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크기에, 제한된 크기만의 프로그램을 올려놓게 되는데, 그거를 IPL, Initial Program Loader라고 합니다. 네, MBR은 512 정도가 되고, 이 안에는 IPL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IPL은 파티션 테이블을 검사를 해가지고 부트로드의 나머지 부분, 나머지 부트로드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서 그쪽 파티션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부트로드 나머지를 실행하게 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부트로드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전체가 있다고 하면은 두 부분으로 쪼개져 있는 거예요. 1번, 2번. 부트로드의 이첫 번째 부분은 MBR에 위치해져 있는 거고 두 번째 부분은
이 파티션 어딘가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실행되면서 파티션 테이프로 보고 나머지 부트로드가 어디 있는지 본 다음에 그 두 번째 이거 찾아가서 이렇게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리눅스는 맨 초기에는 이제 리눅스 로더라는 거를 많이 썼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GNU 프로젝트 시작하면서 그룹이라는 것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로는 리눅스 100% 표준이자 가장 오래된 부트로드고요. 예, 리눅스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오래됐죠. 예, 최근에는 이제 그룹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래도 리로에 대한 지원이 끊긴 건 아닙니다. 예, 예전에 이제 10 디스크의 실린더라는 게 1024개가 넘으면 인식을 하지 못했는데 이것도 지금 고쳐서 꾸준히 개선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리로는 etc의 리로.conf의 설정 파일에서 컴필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로는 특징이 컴필레이션을 고친 다음에 리로라는 명령을 한번 쳐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실제 설정이 반영이 돼서 MBR이 다시 써집니다. 그래서 부팅을 하면은 변경된 설정을 가지고 부트로드가 실행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그룹은 GNU 프로젝트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리로와 달리 대화형 명령어 인터페이스, 커맨드라인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고요. 네트워크 부팅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배포마다 설정 파일명이 다를 수가 있는데 CentOS 6, 우리가 이제 수험 공부를 할 때 CentOS 6 6.9 버전을 우리가 지금 표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경로에 위치하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룹은 리로와 달리 리로는 리로도 명령을 쳤어야 했잖아요. 설정 파일 변경하면. 근데 그룹은 그렇게 특별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룹을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최근엔 그룹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룹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룹 화면으로 들어가려면은 부팅할 때 아무키나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뜨거든요. 이때 아무키나 누르시면 그룹 화면으로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오죠. 만약에 OS 여러 개 끌었다면 여기 선택할 수 있는 OS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CentOS가 지금 두 가지 버전이 있네요. 그리고 Other를 누르면은 만약에 윈도우즈 같은 리눅스가 아닌 OS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세히 읽어보시면 여기 설명이 다 있습니다. 선택한 OS를 부팅하려면 엔터를 누르라고 되어 있고 E를 누르면 부팅하기 전에 어떤 커맨드들을 명령을 편집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A라고 누르면은 커널의 아규멘트를 수정할 수 있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E를 한번 눌러볼까요? 예, E를 누르면은 편집 화면으로 진입을 합니다. 다음 같은 화면으로 진입할 수가 있고요. 부트의 그룹에 그룹.conf에 설정되어 있는 그 설정들을 임시로 변경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변경한다고 해서 이 설정 파일 저장되는 건 아니고 임시적으로만 변경이 되는 겁니다. 네. 네. 여기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E를 눌렀을 때 커널의 매개 변수를 추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룹의 환경 설정 파일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디폴트는 사용자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을 때 선택할 운영체제를 뜻하고요. 0번은 여기 밑에 보시면 설정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가장 먼저 처음에 있는 게 0번이에요. 그 다음에 있는 게 1번, 그 다음에 있는 게 2번. 만약 여기 1번으로 바꾸시면 0번에 있는 설정이 아니고 1번에 있는 설정, 설정된 운영체제를 로드하게 되겠죠. 선택을 할 때 타임아웃 5로 하면은 5초간 기다려줍니다. 10으로 주면 10초간 기다리게 되고요. 네. 그리고 각 옵션들에 대한 설명은 그 다음 장에 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운영체제가 리눅스가 로드가 돼서 커널이 로드가 돼서 이제 부팅을 하게 되는데 리눅스는 어떤 디렉토리 구조를 갖고 있는데 네 갖고 있는데 아무렇게나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리눅스 재단에 의해서 리눅스의 파일 시스템상의 디렉토리 구조가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눅스 재단은 HP나 레드햇, IBM, 델과 같은 유명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공급 업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리눅스 재단에서 리눅스의 디렉토리의 구조에 대해서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어요. 표준화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표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리눅스 시스템을 보셔도 이와 유사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일단 슬래시라고 되어 있는 이거는 최상위 디렉토리를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빈 폴더에는 보통 모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주요 명령어들이 이용하게 돼요. 특정 사용자가 아니고 모든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명령어라는 점이 조금 중요한 점이겠죠. 그래서 ls, cp, 디렉토리를 생성하는 mkdir, 파일을 이동하는 mv, 파일을 삭제하는 rm 등과 같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필요한 명령어들이 이곳에 위치합니다. 그다음 부트라는 디렉토리가 있는데 이거는 부팅에 필요한 파일이 위치하는 디렉토리예요. 그래서 부트로더였었던 그룹의 환경 설정 파일도 부트 이하의 폴더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다음 DB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리눅스의 특징 중에 리눅스는 모든 장치들을 파일로 관리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모든 장치들을 DB 밑에 특정 파일로 매핑을 해놓고 있습니다. DB 밑에 가셔서 한번 ls라고 쳐보세요. 많은 파일들이 있으실 텐데 각 파일들이 이 시스템에 있는 하나하나의 하드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etc라는 디렉토리가 있는데 etc에는 보통 환경 설정 파일이 많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 다음 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리눅스는 한 명의 사용자가 아니고 여러 명의 사용자가 로그인해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멀티 유저 다중 사용자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각 사용자마다 독립된 디렉토리 공간을 제공하는데 그때 홈 디렉토리 밑에 사용자의 계정 이름과 동일하게 디렉토리를 생성하고 그 밑에 사용자마다의 별도의 전용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다음 립 디렉토리는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라이브러리가 저장되어 있는 디렉토리고요. 특히 립 밑에 모듈 밑에는 커널의 모듈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다음 루트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고요. 루트는 홈 밑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루트라는 별도의 디렉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라고 했는데 이건 약간 실제 파일 시스템상에 존재하는 디렉토리가 아니고 가상 파일 시스템이에요. 아까 각 장치들에 대해서 DB 밑에 특정 파일들로 매핑이 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시스템이 동작하는 프로세스들도 프롬 밑에 각 프로세스마다 각 파일로 매핑이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시스템에 만약에 내가 VI라는 프로세스를 실행했다면 그 VI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이 각 정보를 프로 디렉토리 이하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TMP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디렉토리인데 누구나 이 디렉토리에 임시 파일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생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1777이라는 퍼미션을 갖고 있고 스티키 비트가 설정되어 있어요. 스티키 비트는 이후에 있다가 또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요. 네, 그 외에도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리눅스의 디렉토리는 많은 디렉토리들이 있는데 한번 일단 관련 기출문제 한번 보시고 어떤 게 많이 나온지 보시고 기출문제에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부팅과 셧다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팅이란 컴퓨터 전원이 켜진 다음에 사용자가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
때까지 운영체제가 기동을 하고 실행하는 그 전체 과정을 부팅이라고 합니다. 부팅을 하기 위해서는 바이오스에서 MBR에 있는 부트로더를 실행하게 되고요. 부트로더는 사용자가 지정한 운영체제가 들어있는 디스크로 찾아가서 디스크에 있는 운영체제를 메모리로 올리고 그 다음에 운영체제에게 제어권을 넘겨서 운영체제가 실행하게끔 하는 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체제의 초기가 모두 완료가 되면 사용자가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앞쪽에 부트로더를 설명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그걸 다시 한번 그림으로 그렸는데요. 먼저 컴퓨터를 시작을 하고 전원을 켜서 컴퓨터를 시작하면 하드웨어를 초기화합니다. 그때 바이오스가 시작을 하게 되고요. 부트로더 1단계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0번 섹터에 ILP라 프로그램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부트로더의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실행이 되면서 부트로더의 나머지 부분을 찾아서 실행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부트로더 2단계가 되고요. 그 다음 부트로더는 사용자가 지정한 커널을 메모리에 올리고 커널에게 제어권을 올리게 됩니다. 커널은 커널이 실행하기에 필요한 각종 초기화 작업을 한 다음에 init 프로세스를 모든 프로세스의 시작점인 init 프로세스를 실행하게 되고요. 이때 환경 설정 파일에 지정된 실행 레벨에 따라서 init 프로세스가 실행이 됩니다. 실행 레벨은 이따가 0부터 6부까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 이따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커널이 모두 실행이 되면은 사용자에게 프롬프트를 보여주면서 명령을 입력할 수 있는 대기 상태로 만들고 끝나게 되죠.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책에 설명을 했으니까 좀 읽어보시고요. 네, init 프로세스는 가장 먼저 모든 시스템 프로퍼티, 하드웨어, 디스플레이, SE, 리눅스, 커널 모듈, 파일 시스템 마운트 등 즉, 커널이 시작할 때 필요한 어떤 설정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etc 밑에 rc.d 밑에 rc.sys init 스크립트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 etc 밑에 init 탭 파일을 읽어서 어떤 실행 레벨로 실행할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봐서 해당 실행 레벨에 맞게 맞는 디렉토리를 찾아서 스크립트를 실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init 탭 파일에 5라고 정의 되어 있었다면 etc 밑에 rc5.d 디렉토리를 찾아가서 스크립트를 실행하게 됩니다. 실행 레벨과 관련된 스크립트가 모두 수행되고 나면 즉 실행 레벨 5인 경우에는 이 디렉토리에 위치한 스크립트가 실행된다고 했었죠. 이게 모두 실행되고 나면은 etc 밑에 rc.local 정의에 대한 프로세스를 마지막으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실행 레벨에 대해서 표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0번은 시스템 종류를 의미하게 됩니다. 1번은 단일 사용자 모드를 의미합니다. 즉, 한 사용자가 로그인하고 나면 다른 사용자는 로그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시스템을 복구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2는 다중 사용자 모드를 의미합니다. 단, 네트워크 기능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 콘솔상에서만 여러 명이 로그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3번은 네트워크 기능을 제공한 다중 사용자 모드입니다. 즉, 원격에서 이 PC에, 이 리눅스에 접근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4번은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5번은 X윈도우를 사용하는 다중 사용자 모드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1번,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모드에서 사용자에게 명령 입력을 기다리게 됩니다. 반면에 5라고 실행레벨 5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한 화면을 갖는 X윈도우라고 하는 그래프로 표현된 화면으로 사용자가 리눅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6은 시스템을 재부팅하기 위해 실행레벨입니다. 사용자 프롬프트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부팅이 완료가 되면은 부팅의 과정이
완료가 되면은 터미널이 표시되거나 사용자 입력을 받기 위해서 터미널이 표시되거나 시작 레벨 5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과 같이 X인도가 표시가 됩니다. 특히 이 그림에 보시면은 이 파일은 ETC 밑에 init탭 파일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0부터 6번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5번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팅이 5번으로 만약에 부팅하셨다면 이와 같은 그래픽한 화면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눅스는 멀티 유저를 지원하는 운영체이기 때문에 로그인과 로그아웃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사용자가 이 리눅스를 사용하고 사용을 마쳤을 때 이거를 구분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사용을 시작할 때는 로그인을 해야 되고 사용을 마칠 때는 로그아웃이라는 것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할 때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통해 사용자를 식별을 하게 되고요.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그 사용자를 위한 독립적인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독립적인 환경이라는 뜻은 가령 독립적인 디렉토리를 제공합니다. 이 사용자를 위해서 아까 홈 디렉토리 이하에 사용자를 위한 전용 디렉토리 공간을 제공한다고 했었는데 이 또한 독립적인 실행 환경을 제공한다는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니 프로세스 실행 레벨에 다시 한번 또 나오고 있는데요. 단일 사용자 모드는 1, 멀티 유저 모드는 2와 3, 그리고 X윈도우를 사용하는 5 이렇게 정리를 한번 더 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로그아웃을 할 때는 사용자의 시스템의 사용이 모두 완료가 되면 로그아웃을 해야 합니다. 로그아웃을 하지 않으면 로그인 상태에서 다른 사용자가 이 계정을 탈취를 해서 그 사용자 인양 뭔가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상 이유로라도 꼭 로그아웃을 해줘야 되겠죠. 로그아웃을 하는 방법은 로그아웃 명령을 사용하거나 XT 명령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단축키 Ctrl D 눌러도 로그아웃이 됩니다. 만약에 실수로 명시적으로 내 로그아웃을 못할 거에 대비해서 자동으로 로그아웃을 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ETC 밑에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파일을 열어서 TMOUT, 타임아웃의 약자죠. 이 필드를 정리하고 내가 원하는 값을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10이라 설정을 했다면 10초 동안 사용자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로그아웃이 되게 됩니다. 네, 만약에 내가 패스워드를 잃어버렸다면 로그인을 할 수가 없어서 큰일 나겠죠. 특히 루트 계정의 패스워드를 잃어버린다면 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에 큰일 날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행히도 내가 이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면 즉 이 시스템 앞에서 이 시스템을 내 조작할 수 있다면 루트 패스워드를 분실하더라도 패스워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그룹 부트 메뉴에 진입을 합니다. 그 다음 A를 눌러서 누르시고요. 그 다음 줄 끝에 싱글이라고 누르고 엔터를 누릅니다. 즉 이렇게 되는 거죠. 싱글이라고 이렇게 맨 끝에 싱글이라고 누르게 되면은 단일 사용자 모드로 부팅이 됩니다. 이때 비밀번호를 변경할 때 passwd라는 명령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명령을 통해서 명령을 바꾸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지금 실제로 바꾸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캡처를 해놨어요. 그럼 약간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루트 사용자가 아니, 내가 루트에 대한 비밀번호는 모르더라도 내가 이 시스템 앞에 앉아서 이렇게 패스워드를 변경하면 어떻게 할까 하실 텐데요. 그래서 사실 리눅스 시스템이 있는 그 서버실 혹은 컴퓨터실은 물리적인 보안도 중요하게 됩니다. 인가된 사용자만 들어올 수 있게
물리적인 보안하는 것도 중요하게 되는 거죠. 이 PC가 노출이 되면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내가 루트에 대한 계정에 대한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더라도 비밀번호를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이 PC 리눅스 시스템에 위치한 곳에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가 아무나 들어올 수 없도록 잠금 장치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트 로드에도 패스워드를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부트 로드에 대한 패스워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여기 제가 설명한 대로 진행을 하면 그룹 패스워드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스템을 종료해 볼까요? 시스템을 종료할 때는 간단합니다. X윈도우 같은 그래픽한 환경에서는 시스템 메뉴에 셧다운이라는 메뉴 항목을 눌러서 시스템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혹은 명령어를 사용해서 시스템을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셧다운, 할트, 파워오프 혹은 인인 명령을 사용해서 종료할 수가 있는데 아까 실행 레벨 중에서 인인 0번은 시스템을 종료하고 6번은 시스템을 재시작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이때 실행 레벨을 0번으로 바꾼다는 의미는 즉 시스템을 종료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시스템을 재부팅할 때는 셧다운에 마이너스 R 옵션을 주거나 리부트 혹은 인입 명령어 중 실행 레벨을 6번으로 지정하는 방법이 있게 됩니다. 예약된 시간에 시스템을 종료하거나 재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다음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파일 시스템이란 뭘까요? 네. 파일 시스템은 우리가 공책을 사면 네. 줄이 쳐져 있는 공책에 줄이 쳐져 있지 않은 공책을 샀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다가 뭔가 글씨를 쓰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막 쓰겠죠? 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아무런 형식도 없이 쓴다고 생각해 봅시다. 네. 그러면은 뭔가 굉장히 비효율적이겠죠? 공간은 이렇게 넓은데 글씨를 조금 쓰면 이렇게 예, 꽉 차버릴 거예요. 또한 이 글씨를 읽는 사람은 이 글씨를 해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글씨를 이렇게 했다면 보통 글씨를 오른쪽으로 읽는 사람들은 글씨가 A 끝, B 끝, C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글씨를 쓰는 사람의 의도는 이렇게 내려 쓰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뭔가 이런 흰 바탕의 종이에 어떤 식으로 글씨를 써 내려갈 거냐 약속을 정한다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글씨를 써 내려갈 수 있겠죠. 이렇게 만약에 세로로 글씨를 쓴다면은 줄을 세로 줄을 쓰고 네. 글씨를 써 내려간다면은 한 장의 줄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을 내가 글씨를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혹은 내가 세로로 글씨를 쓰고 싶다 하면은 줄을 세로 줄로 이렇게 그어준다면 좀 편하겠죠. 네. 그래서 이 흰 종이에도 어떤 형식으로 글씨를 쓰게 할 거냐는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디스크도 마찬가지예요. 디스크도 이렇게 디스크가 있다면은 이 디스크에 데이터를 저장할 때 어떤 형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거냐 그 체계를 파일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종이에 어떻게 줄을 걸 거냐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듯이 파일 시스템도 어떻게 데이터를 쓸 거냐에 따라서 여러 파일 시스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개념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용자의 데이터는 파일 단위로 관리가 되고 디스크에 저장을 할 때는 레코드 단위 혹은 블록 단위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각 파일은 디렉토리에 속하여 그룹을 생성할 수가 있어서 많은 파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파일 시스템은 단순히 이런 데이터 저장하는 어떤 형식
뿐만이 아니라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를 복구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또한 디스크에 대한 입출력은 메모리에 비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앞쪽에서 메모리 하이라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디스크는 가장 밑에 있었어요. 속도가 가장 느린 메모리가 그 위에 있고요. 메모리에 비해서 디스크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캐시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능을 향상을 꾀하는 거죠. 위쪽으로 올라가서 성능이 향상된다고 했었죠. 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를 가능하면 메모리에 올려두고 디스크에 접근할 일이 있을 때 미리 올렸던 메모리 접근함으로써 성능의 향상을 꾀하는 거죠. 그게 바로 캐시입니다. 그래서 리눅스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리눅스는 EXT2라고 하는 파일 시스템이 가장 먼저 나왔고, 계속 발전을 해서 EXT3, EXT4 이렇게 발전을 해왔어요. 그런데 EXT2 파일 시스템은 근간으로 해서 발전했기 때문에 EXT2의 파일 시스템 구조를 이해하시면 EXT3와 4를 이해하는데도 큰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EXT2를 보지 않고 EXT3와 4의 파일 시스템 구조를 보시면 좀더 이해하는 게 어려우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좀더 EXT3보다 EXT4보다 비교적 간단한 EXT2의 파일 시스템 구조를 보시는 것이 파일 시스템 구조를 파악하는 데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파일 시스템은 EXT2 같은 경우에는 가장 처음에는 부트 섹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블록들을 일정 크기의 블록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각 블록을 블록 그룹이라고 하고요. 각 블록 그룹에는 블록 그룹에는 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슈퍼 블록, 그룹 디스크립터 테이블, 블록 비트맵, 아이노드 비트맵, 아이노드 블록, 그 다음에 디렉토리 데이터 블록. 그래서 실제로 사용자의 데이터가 위치한 부분은 이쪽 맨 끝부분이죠. 그리고 각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붙였습니다. 슈퍼블럭은 파일 시스템의 전체 내용을 담고 있는 블럭이고요. 약 1KB만 사용합니다. 즉, 이 슈퍼블럭 하나의 블럭이 4KB의 블록을 사용한다면 사용하더라도 1KB만 사용하고 3KB는 남겨두게 되는 거죠. 슈퍼블럭에는 블록의 크기, 총 블록의 개수, 블록 그룹의 개수, 아이노드의 개수, 그룹 내 블록의 개수, 그룹 내 아이노드 개수 등에 대한 정보가, 중요 정보가 있습니다. 그룹 디스크립터 테이블은 블록 그룹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32바이트 크기인 32바이트 크기인 그룹 디스크립터의 목록입니다. 그룹 디스크 테이블은 블록 비트맵의 블록 번호, 아이노드 비트맵의 블록 번호, 첫 번째 노드 테이블의 블록 번호, 그룹 안에 있는 빈 블록 수, 그룹 안에 있는 아이노드 수, 그룹 안에 있는 빈 디렉토리 수와 같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 비트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블록 비트맵은 블록의 할당 여부를 비트로 표현합니다. 각 비트에 해당하는 블록이 사용 중이면 1, 사용 중이지 않으면 0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블록 비트맵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8비트짜리 비트맵이다 하면은 이렇게 8개가 있고 8개 맞나요? 9개네요. 네, 여긴 지워야겠네요. 만약에 0번 블록이 사용 중이다. 여기 1이게 되는 거죠. 1번 블록이 사용 중이지 않다. 그럼 0번이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2번 블록이 0, 1, 2번 블록이 사용 중이다. 1번. 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비트맵이라고 합니다. 예. 비트로 맵을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이노드 할당 여부를 비트로 나타내는 아이노드 비트맵이라는 게 있고요. 아이노드 테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위 블록이 아니고 연속된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노드 테이블은 하나의 블록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연속된 블록으로 이루어질 수, 다 합쳐서 아이노드 테이블이 이렇게 여러 개 블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미를 뜻합니다. 모든 아이노드의 크기는 128바이트고요. 그래서 아이노드 테이블 목록이 1024개라면 128바이트이기 때문에 총 8개가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아이노드가 중요합니다. 아이노드는 실제 파일과 디렉토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자료구조입니다. 그래서 아이노드에는 아이노드 넘버, 파일 모드, 그다음에 하드링크의 수, 소유자의 아이디, 파일 크기, 이 파일에 대한 마지막 접근, 마지막 수정과 같은 이 파일 혹은 디렉토리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파일과 디렉토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가리키게 돼요. 그래서 여기 좀 더 그림을 그려놨는데 디렉토리 블럭에 각 파일이 있고 그 파일에 대한 아이노드 번호가 있다고 하면 이 아이노드 번호가 여기 1번이죠. 1번을 찾아가는 겁니다. 아이노드 번호 1번은 아이노드 테이블에서 첫 번째를 의미하는 거죠. 여기에 가면은 이 데이터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블록을 찾아가서 실제 이 데이터를 접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노드 테이블은 좀 더 이렇게 자세히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각 아이노드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모드, 소유자 정보, 크기, 파일 스탬프 이런 게 있고요. 하나의 파일이 엄청 클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510 메가의 파일이다. 하나의 파일이 뭐 영화 같은 것도 이 정도 될 수가 있죠. 그러면은 블록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그럼 하나의 아이노드 가지고는 이 블록을 다 가리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직접 블록, 간접 블록, 이중 간접 블록이라는 걸 이용해서 블록을 여러 개를 가리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512개 2메가의 크기에 대한 블록을 모두 포인팅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직접 블록은 현재 이 아이노드가 참조하고 있는 블록을 직접 가리키는 거고요. 간접 블록은 이 내가 원하는 블록을 갖고 있는 테이블을 먼저 참조를 하고 이 테이블이 이 데이터를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이중 간접은 이 테이블로 가서 또 테이블로 가서 그 다음 또 데이터를 가져가는 거죠. 삼중은 또 삼중으로 되는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한 번에 가리킬 수 있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리눅스의 파일 시스템 구조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리눅스 파일 시스템의 몇 가지 종류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T는 가장 먼저 나온 리눅스의 파일 시스템이에요. 미닉스라고 하는 운영체제의 파일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레미카드라는 사람이 최대 2기가의 파티션과 255가지 파일명을 지원하는 EXT 파일 시스템을 개발하였었어요. 그 다음 EXT2가 나왔죠. 네. EXT2는 쓰면 쓸수록 느려지는 조각화 이슈를 해결을 했어요. 네. 그리고 파일 시스템의 크기도 커졌죠. 파일 크기도 좀 더 커졌고요. 조각화 이슈라는 거는 개념적으로 이런 겁니다. 내가 디스크가 이렇게 있다면 특정 블록을 나누죠. 그리고 데이터를 쓰면은 내가 이 데이터를 전부 다 쓰면은 꽉 채웠으면 상관이 없을 텐데 데이터
들을 쓰다 파일을 쓰다 보면은 용량이 다 제각각이죠. 그래서 어떤 건 이만큼 쓰고 어떤 건 이만큼 쓰고 어떤 건 이만큼 쓰고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쓸 수 없는 공간이 남게 돼요. 네. 이 공간을 잘 쓰면 좋은데 어쩌다 보니까 이 공간을 쓸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돼요. 이게 바로 조각화 이슈입니다. 네. 이거를 만약에 이 조각화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디스크가 있다면 이 부분, 이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부분들, 이 부분들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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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현재 공간에 남았던 부분을 이렇게 끝부분으로 이렇게 재정리를 할 수 있다면 이 부분을 또 쓸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해주는 기능이 ext2에 추가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ext3는 저널링 파일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전원이 끊어지더라도 복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어떻게 복구하느냐? 로그를 통해서 복구합니다. 그래서 파일 시스템 데이터를 쓸 때 전원이 끊어지더라도 로그에는 어떤 데이터를 쓰는지가 적혀있기 때문에 로그를 보고 복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ext4가 있습니다. ext2와 ext3로 환하면서 기능 확장하였고요. 64비트의 기억 공간의 제약을 해결해서 1엑사바이트 엄청난 큰 크기죠? 디스크 볼륨과 16테라바이트까지 파일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 다음 BTRFS라는 파일 시스템이 있고요. 한번 간단히 읽어보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ZFS는 유닉스의 파일 시스템 대체하기 써내서 개발한 파일 시스템이고요. 네, 그 다음에 예, 독일의 한스라이저 개발한 전원형 파일 시스템이 있고요. XFX, JFS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기출 문제를 보시면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읽어보시면 어떤 부분을 외워야 되는지 어떤 부분은 그냥 읽고 넘어가면 되는지 감이 잡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 로우 파티션이라는 게 있어요. 로우 파티션은 앞쪽에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디스크에 접근하기 위해서 어떤 파일 시스템을 통과를 했어야 됐어요. 사용자가 디스크에 어떤 IO를 쓰려면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경우에서 디스크 써야 됐었죠.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만큼의 속도 저하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로우 파티션이라는 의미는 이거 자체를 없애는 거예요. 파일 시스템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직접 이 디스크에 액세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일 시스템을 통한 오버헤드는 없지만 고성능의 입출력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파일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디스크의 특성을 잘 알아야겠죠. 그래서 숙련된 관리자의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OCFS라는 게 나왔습니다. 로우 파티션 자체가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오라클 클러스 파일 시스템이라는 게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로우 파티션보다 단지 2에서 5% 정도의 오버헤드만 갖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기타 리눅스 파일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제가 볼 때는 예, ISOFS, NFS, PRO, SMB 정도는 정확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